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비중은 11만 5천 원 20%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인적 분할 한다고 해서. 네. 인적 분할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 월요일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세요. 매도하세요. 네. 종목 교체하셔야 돼요. 이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반영이에요. 이제 가격이 네. 얼마만큼 올라왔냐?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지금 내가 사는 가격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가격이냐, 아닌 가격이냐,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높아요. 높지. 좋은 자리는 안, 저는 안 사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5만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5만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5만원부터 시작했죠. 네. 5만원부터 시작해서 33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거기서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제일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럼 여기서는 수익 낼 확률보다는 손해 날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자리를 못 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여기서 위에서 버은 거잖아요. 네. 여기서 못 치고 올라가면 많이 밀려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쪽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가 두 개짜리. 여기 뿔났다고 그러거든요. 환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히 트레이딩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더 많이 붙일 수 있어요.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바뀌어요.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 급등했을 때 봤었죠. 네. 어때요, 지금은요? 뭐 3분의 1 수망 나고 그랬죠. 네,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까요? 글쎄요. 안 될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내가 샀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좋은 것만 찾게 되고요. 삼성전자도 9만 원 갔다가 5만 원 갔고 50% 빠졌었거든요. 모든 주식이라는 건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그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좋은 걸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살짝만 안 좋으면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은 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네. 주식은 팔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잘 팔으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방송을 잘 보신지, 보셨나 안 보셨나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주식을 잘 팔지 않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시간을 주면 이길 수 있는 종목 팔지 말으라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런 네. 자리 무조건 팔으라고 그래요. 마음고생 네. 검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야 되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잘 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